크립토 토마토 XRP 관련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영상 같은 경우 좀 영향가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 큰 업데이트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죠. 얼마 전에 가격 상승이 나온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주까지 약식 재판에 대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언제까지 나올 수 있다. 예상은 많이 됐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추가로 업데이트가 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존 디튼 변호사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는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가 해당 사건의 중대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대한 판결에 실수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해서 끌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었는데 일부 판사라고 했어요. 판사가 리플사가 과거에 투자자들에게 보낸 회사 안내 책자에서 투자자들에게 투자 관련된 약속을 한 투자 계약서를 발견했다라면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리플의 방어 논리가 재판부에 호소력을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리플사는 참고로 2014년에 100명의 잠재 투자자들에게 회사 안내 책자를 보낸 바가 있었는데 해당 책자에 문제가 될수 있을 만한 투자 관련된 약속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리플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호주에 있는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는 SEC 같은 경우는 리플사가 이 가격 시세 조작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암호화폐 업계의 룰이라고 볼수 있는 모든 코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따라간다라는 점을 설명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SEC 내부 전문가 역시 2018년도 중반 이후 XRP의 가격 움직임이 90% 이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버렸는데 이 상황 속에서 리플사가 가격 조작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리플사에게 유리한 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으로 제르미 호건 변호사 같은 경우는 SEC 같은 경우는 만약에 패소를 한다. 그러면은 항소하지 않을 것 같다. 왜냐? 만약에 항소 법원에서조차 SEC가 패소하게 될 경우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 항소법원의 판결은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는 항소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크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반면에 리플사 같은 경우는 패소하게 되면 죽기 살기로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사의 법률 자문인 스튜어트 알데로티 씨는 리플사 같은 경우 이미 대법원까지 해당 건을 끌고 갈수 있음을 여러 차례 암시한 바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리플사가 패소해서 항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2026년까지 해당 소송이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데 더 늘어진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려면은 리플사가 반드시 승소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재수없는 발언이 나왔죠. 말하면 모든 것이 반대로 간다. 뭐 거의 초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짐 크레이머가 SEC가 소송전에서 패소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반대로 간다. 그 말인즉슨 SEC가 아니라 리플사가 패소할 수도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XRP 커뮤니티 회원들이 우려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같습니다. 진짜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짐 크레이머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가 말하는 것 전부 다 은행, 회사, 주식, 심지어는 미식 축구 팀까지 그가 말하는 것 혹은 응원하는 것 반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겠다. 변호사들의 첫 마디 말보다 짐 크레이머의 한 마디가 더욱더 무겁게 느껴지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더 크립토 베이직 미디어는 이야기하기를 그간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에서 크레이머의 예측은 거의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오는 소위 인간 지표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왜냐, 리플사가 패소하면은 SEC가 미친 듯이 다른 코인들까지 물고 뜯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무시무시한 짐 크레이머의 발언과 예측, 이번에는 그가 꼭 맞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아니면은 리플사가 패소하고 항소를 하게 됨으로써 소송이 2026년도까지 늘어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SEC 같은 경우 최근에 내부자 거래권으로 소송 중이었었던 코인베이스의 전 임원과 합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범죄를 저질렀는데 결국 처벌이 안 되고 합의를 했다. 벌금을 받고 눈을 감아주는 모양새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정말로 부패한 것들.
이 회사는 최근에 XRP 커뮤니티에서 크립토 헐크라는 사람이 이런 정보를 들고 나왔습니다. 언제 쪽이 게시글인지는 모르겠지만 리플 싱가폴이라고 하면서 이제 리플사가 싱가폴 내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XRP가 이미 금, 은, 플래티넘, 그리고 싱가폴 달러에 연동이 되어 있다. 그리고 해당 과정에서 활용된 것이 바로 코디어스,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 알려진 코디어스가 활용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완전히 구라인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해서 XRP가 금에 연동된다고 주장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거 아니라는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인가? 해당 프로젝트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대로 2015년 2분기와 4분기에 목표한 바를 완료했는지, 당연히 모르는데요. 제가 봤을 때 코디에스 이야기가 나온 걸로 봐서는 엎어진 프로젝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코디어스 같은 경우는 개발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고, 코디어스를 만들었었던 스테판 토마스가 리플사를 나와서 코일을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XRP에 관련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된 것이 플레어 네트워크. 코디어스를 통해서 리플사 측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운영할 수 있었더라면, 애시당초에 플레어에 투자를 하지 않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XRP 커뮤니티 내에서 계속해서 잘못된 정보들이 돌아다니니까 한 커뮤니티 멤버가 맷 해밀튼 그리고 데비 슈워츠가 이야기하는 것을 토대로 XRP에 관련된 10가지의 잘못된 정보들 및 제대로 된 정보를 나열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 XRP 같은 경우는 금과 은에 연동될 수가 없다. 금본이제, 은본이제가 될 수가 없다. 여기서부터 바로 반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이 크립토헐크라는 양반은 NDA, 즉 비밀 협약 유지 때문에 데이비 슈워츠가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이다라고 둘러대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XRP가 금에 연동된다는 아이디어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데이비 슈워츠는 그렇게 될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 XRP 같은 경우는 마법처럼 하룻밤 사이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뀔 수가 없다. 다음으로는 XRP 레저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 CBDC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코인들은, 스테이블 코인들은 XRP가 아니다. 다만 서로 교환될 때 XRP가 브릿지 커런시로 활용될 수는 있겠죠. 다음으로는 XRP 레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다. XRP는 XRP 레저상에서만 존재하지, 그 밖에 머물고 있는 XRP들은 IOU다. XRP는 중요한 부분인데, ISO 20022 새로운 국제금융 전문 표준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합니다. 리플사가 여기 가입했지만은 XRP와는 관계가 없다. 저도 기억나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들떴었었죠. 과거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대를 했었었으나 결국 ISO 20022와는 관계가 없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딱 해보셔도 XRP 관련해가지고 블로그 글이라든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주었었던 부분인데 XRP랑은 관계가 없다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으로 인터레저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XRP는 필수 요소는 아니다. XRP가 없어도 운영이 잘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다음으로 미국 정부는 XRP를 매입하지 않을 것이다. XRP를 바이백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도 찌라시 영상들을 만든 기억이 납니다. 근데 데이비 슈워츠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단언을 했으며 마지막으로 리플넷과 XRP 레저는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해당 모든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데이비 슈워츠가 인정 및 확인을 한 사실들입니다. 저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긴 하나 그렇다라고 하는데 사실로서 받아들여야만 되겠죠. 여기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무조건 여러분들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님을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는 나온 정보대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XRP 뱅킹 앱인 Zoom에서 이번에 DEX, 탈중앙화된 거래소, 웹 기반 DEX, Unhosted Exchange를 출시했다라고 하네요. XRP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 일단은 Zoom 프로 사용자만 사용이 가능하며 5월이 되면 모든 Zoom 사용자들에게 오픈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모두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XRP 같은 경우는 최근 상승 이후에 50센트대에서 다시 한번 재축적을 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부디 비트코인이 최소한 횡보를 해주면서 XRP 다시 한번 오를 수 있기를 바라보며,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계속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응원,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다시 한번 부탁을 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